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은 존재감 있는 사람입니까? 끌리는 사람에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선택받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존재감의 27가지의 비밀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지은이 김범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SK 브로드밴드, 삼성 SDS를 거쳐 현재는 LG U+에 재직 중이다. LG그룹, 삼성그룹, 현대 기아차, KB금융, MG 새마을금고 등의 기업 강연과 서울시, 경기도, 한국과학기술원, 근로복지공단, 국방부 등의 공공기관 및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연으로 1만 시간 이상을 보냈다. 특히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말과 행동 관리의 사례를 리얼하게 전파하여 상위 2%의 평점을 독식할 정도로 특강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회사어로 말하라. 저도 눈치 없는 사람과 대화는 어렵습니다만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등 커뮤니케이션과 셀프 매니지먼트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차례 1. 자신의 가치를 올려라. 2.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3. 보이지 않아도 전달이 가능하다. 4.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5. 세상과의 거리를 좁힌다. 나 브랜드는 나의 이름을 들은 상대방의 머리에 떠오르는 나의 이미지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자신의 원본 그대로를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100명이 나를 아는 것보다 10명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나으니 말이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최소한 이 정도를 목표로 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했는가? 이제 자신의 매력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나 브랜드라는 세상을, 기회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차례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쁨 마음으로 김범준. 자기소개 잘하는 팁. 잘난 맛에 하는 자기 PR의 시대는 갔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랑 따윈 집어치고 도움부터. 김정은도 자기 어필에 목매는 시대. 참고로 김정은은 나이가 35살이라고 한다. 이를 마주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회갑을 넘은 나이다. 한참 어른인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흡연 욕구까지 자제하며 세련된 매너로 상대에게 어필하려는 그 모습이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적절한 웃음을 섞이며 북한의 인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김정은도 어필에 집중하는데 평범한 나, 그리고 당신이라면 더욱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퀘스트,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한명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도움을 줄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보자. 나 브랜드는 나를 무작정 세상에 알리는 일만이 아니다. 나 브랜드는 나라는 좋은 사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러니 내가 속한 지역에서, 조직에서, 서비스에서 나의 매너에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한다. 괜히 제 성질을 못 이겨 갑질이나 하다간 어느 순간부터 가고 싶은 백화점에선 출입금지 당하고 마시고 싶은 커피 전문점에선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게 되고 타고 싶은 항공기에 탑승 거부를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나 브랜드 마일리지를 미리 쌓아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조심하자. 오늘의 퀘스트, 자주 가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올 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 좋은 하루 되세요. "나 브랜드란 나만의
오리지널 리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다. 나는 어떤 색깔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타인의 끌림을 얻어낼 수 있다. 좀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행복감, 희생, 헌신, 만족감, 여유, 열정, 지혜, 평화, 기분 좋음 등의 가치를 떠올리게 만들고 싶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나 브랜드를 완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은 말하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말의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각이 55%, 청각이 33%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야 할 말하는 사람의 내용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내용에도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시선만이라도 당당하게 몸의 자세만이라도 자신 있게 보이도록 하는 건 어떨까? 물론 1대1의 미팅 자리에서 있어서도 당당한 정면 응시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오늘의 퀘스트. 큰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평소 자신의 자세와 바른 자세로 선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향기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날은 향과 오감으로 승부하라.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할때 옷, 헤어스타일, 지식, 마음씨 등은 노력은 물론 돈이 투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향기는 노력도 돈도 그리 크게 소모되지 않는다. 그냥 사서 뿌리면 되니 말이다. 적당히. 자신만의 향기나 자기만의 향기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은은한 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자신만의 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퀘스트, 당신의 기억 속에 남는 향기를 하나 떠올려 보자. 그리고 왜그 향기가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생각해 보자. 서점에서 나는 좋은 냄새 뭐지? 교보문고에서 품절된 것은 책뿐만이 아니었다. 점화 효과라는 말이 있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자극이나 나중에 제시된 자극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이다. 교보문고 매장에 왔을 때 울창한 숲을 거니는 듯한 내 마음속의 책을 읽고 둘러보기 편안한 느낌을 주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트러스, 피톤치드, 허브, 천연소나무, 오일을 교보문고에만의 방식으로 향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출시된 이후 품절 사태를 겪었다는 일이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는 구입 수량 제한, 조기 품절 등 공지가 올라왔으며 인터넷에서는 아예 구매가 불가하여 오프라인 매장 및몇 곳을 지정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향기 설계라는 말이 있다. 특급 호텔은 아예 자기 호텔만의 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 않는가? 호텔뿐 아니라 교보문고가 교보문고 향을 만드는 것처럼 언젠가는 삼성향, LG향, 한 브랜드, 한 기업을 말해주는 이미지가 될수 있다. 오늘의 퀘스트,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잘 드러내는 향수를 하나 사보자. 단,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과 어울리는 향인지 반드시 물어보자. 보이지 않아도 전달이 가능하다. 발품이 아닌 송품 시대. 책의 홍보에 따르면 이 글을 50만 독자, 120만 독자가 봤다고 알고 보니 인스타그램, SNS의 수만 팔로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자기 계정에 한 줄씩 올리고 좋아요를 받았던 글을 책으로 낸 것이었다. 요즘 서점가에서는 이러한 글 스타그램, 모은 책이 큰 인기를 이끌어 20대 초반의 친구들도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들고 있다고 한다.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아는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 위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SNS 영향력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그렇다. 나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것도 꽤 많이.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1만 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권혁정 씨는 2015년 우연히 대학 잡지 표지 인물로 발탁된다. 가끔 피팅 모델로 용돈벌이를 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000명 남짓이었다. 그의 일상은 표지 모델을 한 이후 180도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연락이 왔고 순식간에 방전돼 충전하고 다시 시키면 팔로워 수가 1,000명씩 늘어날 정도였다. 영향력을 늘려가자 업계에서 광고 제안을 쏟아냈고, 권혁정 크림, 권혁정 수영복, 권혁정 인공눈물 등 제품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세상의 선택을 부르는 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나의 전문성, 나의 차별성을 친밀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열망이 강하면 상대방과의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꽤 괜찮은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다. 오늘의 퀘스트, 이제까지 내가 SNS에 올린 포스팅을 보고 나만의 키워드를 뽑아내 보자.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